자, 이제 프린트한 거 가지고 수업하겠죠. 제대로 녹화됐나? 소리가 녹화 안 됐고 이러면 곤란한데. 오케이, 그래서 부사역법의 투. 웃기 싫어. 오케이. 아, 내 목소리가 저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자, 먼저 구미 도송 중 1과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뭐 이거 여기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다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자, 제가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있는 것만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것은 필기하도록 합니다. 액티비티가 활동이죠? 그러면 활동하다는 뭐예요? 액트죠. 이게 동사 형태, 활동하다의 형태고. 그 다음에 액티브 방금 얘기 나왔는데 액티브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활동적인이란 뜻의 얘는 무슨 형태야? 형용사 형태죠. 이걸 보고 관련어 파생어를 합니다. 파생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단어가 갑자기 팍팍팍팍. Y는 X의 그래프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단어 실력이 늘겠죠. 파생어 학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Act, Activity, Active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뭐 카페테리아. 여러분 학교에 있는 식당인데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나누는지 안 하는지 싶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카투니스트 만화가고요. 카툰 만화죠. 뭐 카투니스트 뭐 카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얘 강세가 어디에 있다? 이음절에 있다라는 거 정도. 카투니스트가 아니고 카투니스트. 카툰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이걸 보고 이음절 강세 단어라고 하죠.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그다음에 얘는 character가 아니죠. CH가 주로 T지만 여기서 크 소리 나서 캐릭터고요. 캐릭터는 이런 뜻도 있고 성격이란 뜻도 있었고 Japanese character. 언어는 랭귀지고요. 글자는 글자. 캐릭터. 굿 캐릭터는 뭐예요? 굿 캐릭터. 좋은 성격. 좋은 성격. 코리안 캐릭터 이즈 한글. 그렇습니까? 한국어 문자는 한글이다. 맞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는 옷이란 뜻이고 클로딩이고 클로스란 단어도 있습니다. 클로스. CLOTH. 클로스는 뭔 뜻이에요? 옷감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이거 클로스하고 클로즈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자, 갑자기 선생님 마우스를 예로 합니다. 마우스. 마우스 뭔 뜻이에요? 입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복수형은 뭐야? 그렇죠? 여기다가 es 쓰면 틀리죠.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th로 끝난 명사의 복수형은 es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냥 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든 거야. 클로스가 옷감이니까 이거 복수형 하면 옷이겠지. 옷에는 옷감이 여러 개 복수로 들어가니까 es,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es인갑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클로즈, 클로딩 같은 단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코워커. 자, 코가 붙는 단어들이 있어. 코가 붙는 말. 코는 무슨 뜻이냐면 투게더의 의미야. 투게더. 자, 이런 걸 보고 단어의 앞에 붙어서 어떤 뜻을 결정하는 단어 그런 부분인데 그걸 보고 접두어, 프리픽스라 합니다. 아, 프리픽스는 전치사고 사항. 접두어라고 하는데 이 코가 붙은 단어 중에 보면 이게 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투게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코오퍼레이션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 협동이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코워커는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란 뜻입니다. 코워커. 그다음에 데인저. 데인저는 무슨 품사예요? 명사. 명사고 형용사형은 데인저러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dangerous는 위험한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조심히 다뤄야 될 거. 근데 위험에 처하는 뭐예요? 위험에 처한 비교. 위험에 처하는 뭐다?
그건 위험하게라는 부사겠죠. 위험에 처한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In danger입니다. People in danger 이렇게 써요. Dangerous people 하면 위험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people in danger 이렇게 해줘야 돼요. People in danger. Dangerous people은 나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면 people in danger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비교. 그다음에 graphic novel 만화 소설이겠죠. 그래픽이 그림을 그래픽이라 그러고 노블이 소설이니까 graphic novel. 그다음에 janitor 문지기 문 열어라 할때 janitor open the door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진즈는 안만 길어봤어. 데이죠, 데이. 항상 복수형 써야 되는 명사. 안경이 뭐였어, 안경? glasses.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니까요. 이거 it이라고 하면 안 돼. 항상 복수 써야 되는 명사들이 있어. 그게 jeans, glasses, boots, shoes, 뭐 이런 것들. gloves,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한 개만 쓸 때는 glove라고 하기도 하지만. 청바지를 진이라고 쓰진 않겠죠. 뭐 다리 이게 진즈인 이유는 가랭이가 두 개라서 그런데 진 이러면 가랭이 한쪽밖에 없단 얘기고 그런 거 입고 다니겠어요? 아시오. 됐습니까? 얘는 항상 복수형. 뭐 글래시즈도 마찬가지. 뭐 안경 한쪽만 끼고 다닙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거. 진즈, 글래시즈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항상 데이로 받는 거. 대명사 파크레인저. 뭐 레인저가 뭐 여러분들 뭐 머시맨들 초딩들 보면 뭐뭐 레인저 뭐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어떤 투사 전사 이런 걸 레인저라고 그러고요. 뭐 경비원이 있으니까 뭐 파크 제니터나 이러면 안 돼요. 파크 제니터는 이사하기 때문에 파크 레인저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쿠터는 뭐 하실 거고요. 스킬 실력 기술 명사고요. 뭐 실력 인드는 스킬의 파생어가 있는데 실력 인드는 뭘것 같아요? 스킬들 있죠. 실력 있는 파생어 이것도 있고 스킬풀도 있습니다. 스킬풀 이것도 실력 있는. He is a skilled janitor. 뭐 he is a skillful park ranger. 이 식으로 실력 있는 뭐뭐. 슈퍼히어로죠, 슈퍼히어로. 자, 슈퍼히어로의 복수형은 뭘까요? 슈퍼히어로, 그 다음에 스펠링? 그렇죠, ES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 했어. 자음 플러스 오면 뭐 붙인다? ES 붙인다. 모음 플러스 오면 그냥 S 붙인다. 비디오, 즈. 그런데 이 자음 플러스 오면 ES 붙인다는 건 예외가 너무 많아.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에 이거 하고 이제 한참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죠. 자, 분명히 자음 플러스 O인데 그냥 S만 붙이는 게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 준 거. 그리고 그세 가지가 전부 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라 했죠. 처음 발명된 게 독일이었죠. 독일에서 만들어진 사진. 독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오토. 그래서 얘들은 자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만 붙이는 애들로서 옛날에 불규칙 복수형이니 뭐니 이런 거할때 있었습니다. 예, 뭐, 토마토, 토메이토스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정상적으로 ES 붙이죠. 뭐 포테이토, 포테이토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휘도 공부할 거리가 많죠. 뭐 하나 공부할 거리 없는 게 없네요. 짜증나죠? 탤런트, 재능이고요. 이 탤런티드 한번 볼까요? 탤런티드. 그렇죠. 재능 있는 스킬드 탤런트 탤런티드.
그다음 명사들 쭉 봤고요. 이제 형용사 부사 갑니다. 오케이. Adventurous 하면 모험생이니 강한이고요. Dangerous하고 비슷하죠? Danger, dangerous, adventure, adventurous. Danger 명사였죠. 위험. Adventure 명사죠. 모험. Dangerous 형용사죠. Adventurous도 마찬가지. 형용사였어. 모험생 강한. 그러면 모험심 강한 경비원 한 뭐예요? Adventurous Park Ranger. 오케이, Adventurous Janitor. 그렇죠? 그러니까 Adventurous Park Ranger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Amazing,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감정에 들게 하는 거. 그렇죠? 놀라게 만드는 Amazing한 어떤 장면을 보고 I am. Amazed. 그렇죠. Amazed는 놀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ED형 형용사라고 하고 ING형 형용사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놀라게 된. 뭐 비슷한 말은 surprising 있습니다. Surprising, surprises도 똑같죠. Surprising, 놀라게 만드는. Surprised, 놀라게 된. 그 다음에 뭐그 커피숍 중에서 뭐 to some place 뭐 이런 거 있죠.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고 awesome으로부터 온 거예요. Awesome, awesome. 오케이. 오 하면 뭐냐? 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의 뜻은 경외라는 뜻이야. 경외. 경외를 느낀다. 뭐 이런 거할때 있죠. 보고 딱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요. 오. 오를 형용사로 바꾼 게 awesome이 된 거고요. 경외로운, 멋진, 굉장한. 뭐 amazing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eerfully, cheerful 하면 뭐야? cheerful 하면 기분 좋은, 좋고 쾌활한 이란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ly 붙이니까 어떠니 어찌 됐죠? 어찌 쾌활하게 기분 좋게 cheerfully 하게. 오케이. 뭐 이거 무조건 ly 붙였다고 부사되는 건 아니야. 어찌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friend friendly 같은 경우엔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무엇이 어떤 됐죠? friend 무엇 친구 friendly 어떤 친근한, 친구 같은. 쿨, 쿨이, 쿨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쿨이 무슨 뜻도 있고, 시원한, 서늘한,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멋진,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cool the hot water, 뭐야, cool the hot water. 그렇죠. 시키다라는 동사도 돼요. 뜨거운 물 시켜주세요. Cool the hot water. 동사도 되고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멋진이란 뜻으로 뭐 amazing, awesome하고 비슷한 뭐좀 느낌은 조금 덜하지만 얘들은 뭐 깜짝 놀라면서 막 멋진 느낌이고요. Cool은 오 멋진데 이런 느낌. 이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nervous가 나오네요. nervous.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이라는 형용사로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once는 한때란 뜻으로서 알고 있죠. 빈도 부사였고요. special 특별한 이란 뜻이죠. special 뭐 스페셜 메뉴가 뭐예요? 특별 메뉴 뭐예요? 그 다음에 sudden attack 한번 뭐예요?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 그렇죠. 뭐 게임 요즘은 안 하죠. 18이라서 여러분도 못 하기도 하고요.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 그래서 sudden이라는 형용사였죠. 형용사에 ly 붙이니까 또 부사돼서 어찌 갑자기. 그다음에 슈퍼맨, 그죠? 그렇죠. 대단히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뭐 뛰어난, 엄청난, surprisingly, surprising 아, 그거 맞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unique character 한 뭐예요? unique character. 독특한 캐릭터. 그래서 독특한 성격일 수도 있고 독특한 등장인물 뭐 글자 이런 뜻이 다 되겠죠. Okay. Your cartoon has unique characters 한번 보겠어. Your cartoon has unique characters. 너의 만화는 독특한 등장인물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유니크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범한이겠죠? 평범한은 뭐였더라? 그렇죠. 유주얼이었죠. 유주얼, 평범한. 유니크, 독특한.
똑똑한처럼 들리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되게 힘드네. 똑똑한. 그 다음에 whole body 한 뭐야? whole body. 그렇죠.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whole body. 그러니까 body, whole의 반대말은 partial, 부분적인. 오케이, part 한 뭐야? part.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명사죠. part가 명사, partial이 형용사형이라는 거. part, partial. 이렇게 형용사 어떤 시하고 어찌시든 쭉 바꿔 이제 하다시들 bake 그렇죠? 그럼 빵 굽는 사람은 뭐고? 그렇죠, baker고 베이커가 일하는 장소는 그렇죠 다쭉 연결된 단어들 베이커 굽다, 베이커 빵 굽는 사람, 베이커리 빵집. 오케이 그다음에 guess 추측하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뜻은 뭐 guess, suppose 뭐 이것도 있는데 뭐 suppose도 아니고. 그다음 motherly 동사로 쓰이면 따라서 만들다, 흉내내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물론 모델이지만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수거로 뭐 mother A on B 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actice. practice는 누구처럼?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practice to do는 안 된다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때 practice doing. 그다음에 recycle은 재활용하다겠죠. 그러면 recycle lover은 뭘까? recycle lover. 그렇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뭐 of을 이렇게 붙으면 뭐뭐 할수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식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recyclable bottle, 뭐 recyclable can, recyclable paper 이렇게 쓰이죠. 그다음에 s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save가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save money. 절약하다도 되고. 나 save 안 했는데 조졌다. 그렇죠. 저장하다. 컴퓨터 파일 같은 걸 저장하다, 또는 뭐, 돈을 절약하다, 목숨을 구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vote 투표하던데요. 그러면 voter는 뭘까? voter. 그렇죠. 유권자를 voter라고 그러겠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voter. 유권자. win11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이다 상담변신. 그 다음에 전치사나 접속사. after 같은 경우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는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I go there도 된다는 얘기야. before도 똑같고 before school도 되고 before I go there도 되고 둘다 사용된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because하고 뭐는 구분해야 되니까 는 구분해야 되니까 because 뒤에는 누가 뭐 한다죠? 하지만 because of 뒤에는 어떤 것이 온다. 이건 그러니까 다른 걸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after나 before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똑같은 걸 써도 된다. after 주어 동사, after 어떤 것둘다 된단 말이에요. before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outsid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겠죠. 뭐 outside room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전치사죠. outside the room 이렇게 하면 그방 밖에 그때는 전치사. 그다음에 펄가 우리가 뭐 용어를 뭐 수학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보통 말버릇처럼 뭐라고 읽던가요? 초속이라고 하던가요? 이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런 건 처음 들어봐요? 이거를 m이 미터니까 meter per second. second가 두 번째 말고
초란 뜻도 있죠. 그래서 미터 per 세컨드가 뭐당 뭐냐? 초당 거리 미터 됐습니까? 거리를 나타낸 단위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마다. 그리고 뭐뭐마다 뭐뭐당이란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어 세컨드, 어 위크, 주당, 초당. 그런데 어를 포로 다 바꿔 쓸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어가 무슨 뜻도 있고 원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퍼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뜻일 때는 퍼로 못 바꿨어요. 하지만 이 뜻일 때는 퍼로 바꿔 쓸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만나봤을걸? 하루에 세 번이 뭐였어? 3 times a day 할때그 어가 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루마다 세번 이런 뜻이니까. 3 times a day는 3 times per day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근데 he is a boy 할때 boy를 어를 for로 바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는 한 명의 이거는 o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니까 뭐 boy마다이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가 어떨 땐 for가 되고 어떨 땐 one이 된다는 것도 종종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나 언에다가 밑줄 꺼놓고 다음 중 for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ile은 while 어떤 것이야? while 누가 뭐 한다야? While 누가 뭐 한다. 그렇죠. while you sleep으로 만나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그런 걸 보고 접속사로만 쓰인단 말이야. 똑같은 뜻의 전치사는 뭐였더라? 그렇죠. during 어떤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전치사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뭐였어? 그렇죠. for 3 days. 얘들은 전치사고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고요. while은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읽히기도 또 설명할 게 이렇게 많죠. 헤이, 어퓨 나오네요. 어퓨 옆에다가 무슨 그림 그릴까? 그렇죠.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그렇죠. 긍정적이죠. 포지티브하네요. 반면에 이런 표정은 뭐였더라? 퓨였죠. I have few friends는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돼? 라지 있는 것처럼. 그렇죠. I have few friends의 뜻은 그래서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a little하고 little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다만 뒤에 a few 뒤에는 book이야, a few 뒤에는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A few books, a little 뒤에는 머니. money. 셀수 없는 명사. 양만 얘기하는 거죠. a little은. 오케이. 내가 세 살인데 주머니에 오천, 아, 오천 너무 많다. 그렇죠. 내가 세 살인데 주머니에 2,000원 있어. 뭐라 그래? I have a little money. 그렇죠. 난돈좀 있어. 얘들아, 문구사 가자.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가 나이가 50인데 주머니에 2,000원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Go. I have a little money의 뜻은 뭐다? 나는 That 돈이 돈이 거의 거의 없다.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내용이 이과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자리에 어퓨일까? 퓨일까? 어리틀일까? 리틀일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Be good at은 be good for 하고 비교했죠. Be good at 어떤 것? 뭐뭐를 잘하다. 조심해야 될건 축구하다가 뭐야? 축구하다. Play soccer. 그러면 나는 축구 잘한다고 싶으면 I am good at Play soccer. 그렇죠. 여기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의 형태? 동? 명사. 제 형태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했죠. I am good at play soccer 안 돼요. I am good at playing soccer. I am poor at playing soccer. 잘하다 be good at, 못하다 be poor at도 되고 be bad at도 됩니다. 뭐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I am awesome at, I am amazing at 이런 거 넣어도 돼요. I am great at, good
뭐, good 같은 애들 넣으면 good하고 비슷한 뜻, 뭐, I am amazing at, I am awesome at, I am 뭐, great at,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뜻이고요. 못하면 bad처럼, bad나 poor처럼. poor가 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편없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는 거. 뭐, walking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러니까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은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뭐에 좋다. 그 다음에 스피치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연설. 그렇죠. 연설이면 품사가 뭐고? 명사. 명사고. 스피치의 동사형은? 스픽. 그렇죠. 당연히 스피크겠죠. 말하다니까. 스피크가 동사형 말하다. 스피치가 스피크의 명사형 연설. 그래서 give a speech의 뜻은 스피크하고 비슷한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다, 연설하다. 그 다음에 give away는 줘버리는 거야, give away. 그러면 그것을 줘버리다 하고 싶어. it을 넣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Give it away. 그렇죠, give it away 해야 된단 말이죠. give it away, give them away. 자, give away가 무슨 동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어동사. 그렇죠, two words verb란 말이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어동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동사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 했어. 어쨌든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낀 가야만 된다. Give it away, give them away. Give away them, give away it 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 the money 같은 게 목적어일 때는 give the money away, give away the money 이렇게 둘다 된다. 그다음에 in front of부터 전치사죠. in front of you, behind you, 네 앞에, 네 뒤에. 그다음에 make one's day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 make my day 하면 뭐를 만든다는 뜻처럼 보여. 나의 하루를 만든다 이 말인데 내 하루가 아주 보람있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You made my day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요. 넌내 하루를 참 끝내주게 완성시켜줬어. 아, 너 때문에 기분 좋아졌어 오늘 하루. You made my day. 됐습니까? 너의 뭐 나의 하루를 만들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뭐더 A on B 하면 뭔 뜻이에요? A를 먼저서 B를 만들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좀 헷갈려. 영어도 잘 보세요. Make A 하면 뭐야? Make A. A를 만들다. 그럼 뭐더 A 하면 뭐겠어? A를 만들다. A를 만든다는 거죠. 뭐를 본따서? B를 본따서. 얘는 목적어야, 목적어. make A on B 하면 A를 만드는 거야, A를. 그 다음에 on B는 how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B를 못 떠서. 뭐더 A on B, 뭐 make A on B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목적어를 만든다 한 다음에 어떻게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when, where, how, why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B를 못 떠서. 그 다음에 뭐 say hello to your mom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렴. say hello to your mom. please say hello to your mom. 그 다음에 take a look at 뭐 look at만 해도 보단데 뭐 take a look at 뭐 take가 들어가서 뭐 만들어진 수거가 되게 많아. 샤워하다. take a shower. 목욕하다. take a bath.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산책하다. take a walk. 있습니까? 뭐, take a nap. 그러면 낮잠 자다. take a look at. take가 들어가는 수고가 되게, take가 뜻이 좀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 쭉 살펴보았고요. 자, 조금 더 단어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답니다. 자, 그래서 명사 뒤에다가 is. 그렇죠? 붙이면 뭐뭐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카투니스트, 전문가죠. 피아니스트, 첼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아, 그리고 얘는 셀로가 아니에요. 셀로가 아니고 첼로입니다. 예, 영어권이 아니고 프랑스어권에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 C가 치 소리 나기도 합니다. 첼로, 첼리스트. 선생님 친구 중에 첼리스트 있는데. 그 다음에 예, 사이언스 안부 좋고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노블 노벨리스트 소설가 사이클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선수겠고요.
그 다음에 IST 말고 ER이 붙는 경우는 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 IST는 전문가적 느낌이고 ER은 그냥 하는 사람. Walk Walker 일꾼이죠. Bake Baker 제빵사. Win Winner 이기는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냥 이긴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Vote Voter 투표 전문가는 아니겠죠. 투표하는 사람. Drive Driver 운전기사. 레인지가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레인지 돌아다니는 사람 레인저. 오케이. 그다음에 수고. Give away 줘버리다. He gave away all his money to charity. 체리티가 뭐예요? 그렇죠. To charity. To 붙여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됐어요? 그렇죠. 어디로 무엇을 all his money를 to charity로 뭐 해버렸다? 줘버렸다. 그래서 자식들이 막 멱살 잡고 난리 났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a speech 연설하다. President가 gave a speech 연설했다. About world peace 뭐에 대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어디에서? There 거기서. 거기는 UN 뭐 이런 데겠죠. 그 다음에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your passport? 요건 좀 봐도 될까요? 오케이. May I 또 Could I? Can I? 또? 더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죠. 세 가지 3종 세트.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을 때 Can I? May I? Could I? 였어.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허락받을 때 Can I? May I? Could I? 이거는 허락받을 때 쓰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요청할 때 너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4종 세트였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could, will, would.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May I, can I, could I라는 거. Model A or B. The writer가 뭐를 냈다? 누구를? The main character를.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본떠서? On his uncle. 엉클을 본떠서. 삼촌을 본떠서 만들었다.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날 위해서 to your parents에게 say hello 해주렴.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지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있는 it은 뭐 하는 놈이냐? 뭐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who 몇 가지 배웠죠? 두 가지 배웠죠. 둘중 뭐냐? 그 다음에 look after 뭔 뜻이냐?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왜 look after가 아니고 왜 looks after 해야 되느냐? 여기 뭐가 생략됐는가? Where는 둘중 뭐냐? It은 넷중 뭐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녀석이라면 뭐 대신 왔냐? Who는 뭐 하는 놈이냐? Look after는 뭔 뜻이고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베이크 베이커니까 Win Winner 그렇죠? 그렇죠? 빵 굽다와 빵 굽는 사람 승리하다와 승리자 우승자를 합쳐놨네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고 하면서 배웠어요? 애널로지 이러면서 초등학교 영어 할때 했습니다. Fill in the blanks 하고 애널로지 유추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징이 있다. 왜 이런 너무 쉽네.
서프라이즈 or 서프라이징 있으면 뭐하고 뭐하고 어메이즈하고 그렇죠 어메이징을 이렇게 딱 띄워놓는 이런 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뭐 look at the cute baby in the picture 뭐예요? 일단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in the picture고 뭔 뜻이에요? 귀여운 아기를 보아라. 어떤 아기를 보라고? 귀여운 아기. 또 어떤 아기를 보라고? 산 속에 있는 귀여운 어떤 아기. 아기. 이게 지금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씨?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없었을까? 바로 뭐가 없어졌을까 할때 얘를 한번 쑥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who is in the picture. 이 who는 둘중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who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야? 주격이죠.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안 돼? 돼요. 저안 되죠. 근데 뭐 플러스 뭐인 경우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라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거죠 이거 네. 됐습니까?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who is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에 있는 cute baby를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 속에서 뭐 어떤 뭐가 그려져 있길래 뭐 또는 뭐가 찍힌 사진이길래 선생님 어릴 때 찍힌 사진이어서 뭐라고 한 거죠. 너도 아마 그다음 2번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럼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그렇죠. 그래서 뒤로 계속해서 I am 어떤 상태다? Nervous. 그렇죠. I am nervous라고 그랬죠. I will give a speech. 나는 연설할 것이다. In front of my classmates. 반 친구들 앞에서. So, I am Nervous. nervous. 됐습니까? 난 너무 긴장돼. I'm too nervous. I'm so nervous. I'm too nervous. 할게요. 난 너무 긴장돼. I'm too nervous. 그래서 give a speech 하겠대요?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I'm too nervous. To give a speech. 됐습니까? 난 너무 긴장된다. 뭐 하기에는? To give a speech 하기에는. 그럼 나는 매우 긴장됩니다. I am so nervous. 그래서, 누가, 아이가 할수 있어, 없어? 그래서, that I can't give a speech. 그치? 그거 배운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영영풀이 하고 있는데요. A restaurant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왜는 뭐한 놈이에요, 이거? 관계부사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영영풀이 할때 관계사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영풀이는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시 시작한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get their food 사람들이 뭐 한대요? 받는대죠. 근데 다짜 떼버리고 얘 때문에 어떤 시 했으니까 어떤 식당인 거야 일단 사람들이 get their food 하는 식당 사람들이 음식을 받는 식당이죠. 받기만 합니까? And 여기 뭐가 생겼냐 where people이 생겼던 거야. 계속 어떤 신 거죠? 그리고 뭐 하는 식당이래요? take 한대요. 무엇을? 그렇죠. 얘는 뭐 데셔왔다? their food 데셔왔죠. take their food. 음식을 가져간대요. to a table. 어디로? 테이블로. themselves. 어떻게? 직접. 그들 스스로. self입니다. 이 말도. 직접 하세요. self 아시죠? 물은 self입니다. 할때그 self인데. 여기에 people이 여럿이니까. themselves라는 복수형 그 뭐야 제기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이거 답은 뭘것 같아요? 카페테리아. 그렇죠. 카페테리아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게 이거잖아. 됐습니까?
구내 식당인 거죠. 카페테리아는 일단 레스토랑트죠. 그래서 레스토랑트는 레스토랑인데 where students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됐어요. 직접 식탁으로 가지고 가죠. 일반적인 레스토랑트는 뭐 예를 들어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왔고 May I take your order?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있으면 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May I take your order? 뭡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후, 뭐한 놈이에요? 관계대명사. 그렇죠, 뻔하죠. 연경풀이에 있는 얘들은 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무슨 격이야, 후는? 주격. 주격이죠.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게 뭐야? 뒤에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오는데? 동사가 없는데 동사의 형태. 형태. 뭐 보고 결정했어? A person.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붙어야 되고, looks after 할때 S도 똑같은 이유로 붙어 있는 거죠. look after의 뜻은 뭐예요? 돌보다. 그렇죠. 돌보다였고요. 뭐 이거 하면 T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고, take of care for. 그렇습니까? care about하고 구분하세요. care about은 뭐 하다? 신경 쓰답니다, 이건.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for it. 나 그거 관리 안 해. care about, care for. 좀 다르고요. care, I don't care about it. 나 신경 안 써. I care for my sister. 나 우리 언니를 돌봐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하고 뭐하는 이라죠. 무엇을 빌딩을 이 말이죠. 빌딩을 클린스하고 looks after 하는 person이면 뭐겠어요? 그렇죠. 제니터죠. 됐습니까? 제니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s 파트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였나? 뭐 하나 선생님이 또 이상한 거 하나 올려놓고 초이가 또 성질 냈죠. 아 선생님 또 됐어. 초이야 미안해. 너무 미안하지 마. 알겠습니까? 뭐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숙제 내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개뿌리. 아 맞고요. 열심히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내일 네, 왔어요.